20호. 아이고 아이고. 네. 아, 근데 아무리 합기도라고 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잘하는 거 보면은 집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나 보다. 도장업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항상 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도장에 자연스럽게 놀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누나들을 꺾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교육을 조금 시켜서 네. 대회를 보냈는데 1등과 2등을 싸우더라고요. 아. 잠깐만, 1, 2등을 도맡았네. 그러면 동생은 형보다 뭘 더 잘해요? 낙법! 아니 5살인데 낙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낙법이 그냥 낙법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뛰어넘는 낙법입니까? 당연히 사람을 뛰어넘어야죠. 네. 한 명, 세 명. 그래? 에이 설마? 아니 저기 저 끝에 있는 아저씨 얼굴 쪽으로 넘으면 안 돼요. 범준아 아저씨 얼굴 조심해. 일단 그래요. 그러면 범준 준비! 준비! 예! 예! 같은데? 범준이 괜찮아? 화이팅! 네, 괜찮아! 형도 네. 가능합니까? 네, 형도 시켜보면 됩니다. 못해? 못한다는데? 아니, 형은 밟고 간대요. 한번 해봐. 범서! 전! 아니, 이거 지금 형의 지금 잔태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이런 잔태 지금 할수있어 어떻게 지금 준비!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네, 시작! 자신이 없는데 목소리 해? 아! 동생은 낙법을 이렇게 잘하는데 형은 왜 낙법을 왜 못해요? 그냥 보시면 쉽게 그냥 구분이 갑니다. 넘을 수 있는 사람과 네?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 보시면 오리오리야. 저도 아까 세 명을 못 넘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도전하게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네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이렇게 형의 자존심이 구겨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네. 동생에 비해서 형은 동생보다 뭘 잘합니까? 호시술이야. 그리고 아버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형의 장기를? 네. 범소이 잘사 잡았어요. 잘사 잡았어요. 애기고 뭐가 없을 거야. 에이! 빨리 합니다. 빨리. 그렇지. 빨리. 예. 잡아야 돼. 그렇지. 빨리 들어와. 걔네. 빨리. 범사 기아. 자세 잡고. 아니 범석이는 너무 웃겨. 범석이는 앉았다 네. 일어날 때도 본인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무술을 잘해요. 우리 범석이는 고기가 좋아 김치가 좋아? 김치요. 오. 그러면 소세지가 좋아 두부가 좋아? 두부. 오. 그럼 야채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햄버거야 햄버거. 야, 강호동 씨가 정말 닮은 게 민망할 때마다 머리 긁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은 과장님이시고 네. 어머님은 부과장님이시고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합기도 도장에서 사랑을 키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애기 아빠랑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이제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이 좋아서 네. 합기도 도장을 갔었는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어요, 애기 아빠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애기 아빠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도장에서 그 처음에 눈이 맞았던 어떤 짜릿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득한 우리 손자 레디. 액션! 왔어, 얼굴 리치 봤네?
어, 운동하러. 우리 좀 쉬고 있어. 아이, 오빠가 잡아줄 테니까 술을 똑바로 해봐. 아, 안 해도 되는데. 어이, 오빠 있을 때 해. 아, 오빠 있을 때. 안돼, 안돼. 오빠 있을 때 한번 해봐. 술기 한 번만 잡아줘. 그래, 10번 좀 잡아야지. 자, 아. 자. 아!